김대문 앨리스. 안녕하세요 앨리스 여러분. 축축 처지는 월요일, 상큼하고 귀여운 걸 보고 싶은 날이죠.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노랑노랑 파프리카 키링을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펜던트, 두름볼 20mm 2개, 납작볼, 아크릴 파프리카, 둥근 꽃, 부자재, 원형 신주볼, 오링, 6cm 티핀, 컬러 군번줄, 와이어 키링, 공구는 오링 반지, 평지깨, 구짜마리, 니퍼. 재료 소개 끝났으니 시작해 볼게요. 티핀부터 만들어 볼게요. 티핀에 볼을 넣기 전에 먼저 원형 신주볼을 넣어줄 건데, 신주볼을 넣는 이유는 이렇게 홀 사이즈가 큰 볼 같은 경우에 티핀에서 빠져버리기 때문에 볼을 넣어서 빠지는 걸 방지해요. 신주볼을 넣고 빨강 주름볼, 납작볼, 초록 주름볼 순서로 넣어주세요. 티핀 끝을 1cm 남겨주고 니퍼입니다. 니퍼로 잘라주세요. 티핀 끝은 꼭 손가락으로 잡아주셔야 달린 핀이 튀지 않아요. 구짜마리입니다. 구짜마리로 잘린 티핀 끝을 둥글게 말아줄 거예요. 동글동글 말면 요렇게 우산 손잡이 같이 한쪽으로 쏠린 오모양이 나올 거예요. 오모양 안에 구짜마리를 넣고 아까 말아준 반대 방향으로 꾹 눌러주세요. 짠! 둥글둥글 예쁘게 말아줬으면 성공이에요. 자, 이제 펜던트를 배치해보고 이어서 만들어 볼게요. 요렇게 배치해두면 어느 걸 먼저 연결해야 할지 딱 보여서 좋아요. 먼저 제일 오른쪽 아까 작업해둔 티핀 볼부터 연결해줄게요. 평지깨입니다. 오링 반지입니다. 평지깨로 오링 틈 옆을 잡고 오링 반지에 넣은 다음 옆으로 쓱 밀어서 오링을 벌려주세요. 아까 작업해둔 티핀을 넣고 와이어 키링에 건 다음 오링을 오링 반지에 넣고 쓱 밀어서 닫아주세요. 파프리카와 꽃을 군번줄에 연결해줄 거예요. 오링을 오링 반지에 넣고 쓱 밀어서 벌려주시고 파프리카 넣고 군번줄에 건 다음 오링 반지로 다시 쓱 닫아주세요. 다음 꽃! 꽃도 똑같이 오링 벌려서 꽃 넣고 군번줄에 걸고 오링을 닫아주세요. 짠! 완성! 인 줄 알았으나 뭔가 이상해서 들어보니 파프리카가 옆을 보고 있네요. 오링을 하나 더 넣어서 앞을 보게끔 해줄게요. 파프리카를 연결한 오링을 벌려서 빼주신 다음 벌린 틈에 오링을 넣고 닫아주세요. 넣은 오링을 벌려준 다음 다시 군번줄에 걸고 닫기! 완성! 오잉! 이번엔 파프리카가 뒤를 봐요. 파프리카 연결한 오링을 벌려서 앞을 보게끔 뒤집어서 다시 걸어주세요. 진짜 찐찐찐 완성! 아니 잠깐만, 꽃이 뒤를 봐요. 여러분들은 연결할 때 꼭 확인하면서 연결하는 걸로 해요. 꽃에 걸린 오링을 벌려서 뒤집 뒤집! 다시 오링을 닫고 끝! 따란! 완성!에서 저는 추가로 군번줄을 조금 잘라줄게요. 요거는 여러분들의 취향대로 잘라주셔도 안 잘라주셔도 됩니다. 저는 조금씩 자르고 느낌 보면서 추가로 자르고 하면서 완성했어요. 짠! 찐찐찐찐찐! 완성입니다! 노랑노랑 귀여운 파프리카와 둥글둥글 주름볼의 만남! 파프리카 키링! 힘들고 지친 월요일에 같이 영상 보고 키링 만들면서 힐링하기 어떠세요?